아, 저것도 같이? 어, 다 불려버리고 하니까 아. 여기 한 하나에 올리고 저기 종이컵 한 두 줄 정도 갖다가 불려놔자라 게 제가 어, 저 추운데 아, 거기도 같이? 저 추운데로 나도 있어 일주일째 때 맘먹는 정신없는 굿이라고는 난생 처음 무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든 게 막막하기만 한데 존경 그 두 단어면 끝인 것 같아요 어머니들 진짜 존경해요 저는 새내기 해녀의 좌충우돌 해녀굿 입문기 지금 만나보시죠 바닷바람이 유난히 거친데요. 바람의 신 영등할망이 오신 탓일까요? 이른 아침 어촌계에선 해녀굿 준비가 한창입니다. 이맘쯤 제주 전역에서 해녀굿이 열리는데요. 상다리가 부러질 지경입니다. 새해 들어서 해녀들이 1년 동안 그 물에서 무사 안녕을 기원하는 그런 영등제라고 영등굿하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가 바다에서 해녀들이 잡을 수 있는 것들, 소라 같은 거, 문어 같은 거, 전복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상에 올리고 그렇게 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어촌계의 막내 지은 씨, 서둘러 왔는데요. 해녀굿은 난생 처음인지라 그저 삼촌들이 시키는 대로 열심히 뛰어다닙니다. 저요, 막내로서 심부름을 하고 있죠. 해녀굿은 어촌계 큰 행사이다 보니 마을 분들도 많이 오시는데요. 음식 대접하느라 정신없이 바쁩니다. 어머님들이 뭘 원하시는지, 뭘 제가 해야 되는지 좀 집중은 해야 돼요. 경상도 아가씨인 지은 씨. 그저 재주가 좋아 무작정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해녀 학교를 들어가게 됐고 덜컥 해녀가 됐습니다. 어촌계 등록까지 마치고 나니 이젠 공식 어촌계 막내가 됐습니다. 해녀 활동은 정확하게 한 시점은 작년 9월에 성산포에서 물질을 시작하게 됐어요. 바닷속을 자유로이 유영하고 자맥질하며 해산물을 맨몸으로 잡아 올리는 것도 참 매력적입니다. 이제 그 바다에서 보낸 몇 개월, 어촌계엔 지은 씨 자리가 또렷합니다. 여기는 제 자리고요. 보시다시피 어머님들도 다 자기 구역이 있어요. 어머님들이 저를 쓰시라고 저한테 쓰라고 만들어 주신 제 자리예요. 여기는 제 태왁. 태왁 중에 제일 작죠? 저는 막내니까요. 여기 보시면 제 이름도 쓰여 있고요. 막연하게 해녀가 하고 싶다는 생각은 아니었고요. 여기 오래 살다 보니까 계속 접하게 되더라고요. 자주 보이는 환경이기도 하고 내가 돼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컸어요. 나도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들고 그 해녀만의 특유의 강인함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되게 저랑 닮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해녀의 강인함에서 뭔가 찐한 동질감을 느낀 모양이군요. 때론 고단하고 쉽지만은 않은 바다의 삶. 걱정하는 해녀 삼촌들의 염려를 뒤로하고 지은 씨는 이 바다에서 제대로 된 해녀의 삶을 살아보려 합니다. 어머님들이 맨날 저한테 하는 얘기가 아이고 아가씨야 이거 해서 뭐하나 하는데 저는 그럴 때마다 그렇게 대답해요. 저 아니면 누가 해요?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숙명 같아요. 내가 해야겠다. 나밖에 할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드디어 해녀굿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요. 음력 1월에서 3월 사이 제주 해안가 마을에선 해녀굿이 열립니다. 거친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물질을 안전하게 이루어지고
한 해의 풍요와 건강을 기원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니까 많이 힘듭니다. 게 해녀분들 저 누가 그 바라는 거는 뭐 돈을 많이 벌고 저기 또 벌고 떠나가지고 무사하겠지. 뭐 나쁜 일 없이 잘 지났으면 그 좋은 거 그거 바라는 것뿐입니다. 걔는 굿이 끝나고 식사하는 자리. 삼촌들은 요리 솜씨도 뛰어나시죠. 뭘 슬쩍 묻혀놓기만 해도 이렇게 맛있어 보이네요. 해녀 삼촌들이 막내 지은 씨를 챙기는데요. 어? 해녀 회장님이 아직 서 계시네요. 알았어요. 근데 아까 눈치 없이 앉아버렸어요. 혼났어요? 보는 아니고요. 오전에는 물질 한 4시간 정도 갔다 오고 이래서 저녁에 어렵지만 배달도 하고 있고 굉장히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너무 활동적이고 밝고 인사성도 좋고 너무 예쁜 신입 새내기입니다. 모든 게 낯선 것 투성이인 해녀 막내 생활. 하지만 하나씩 알아가고 배워볼 생각입니다. 어머님들이 느끼는 거랑 크게 다를 건 없는 것 같아요. 저 또한 1년을 잘 지내고자 비는 거니까 물건도 많이 잡혔으면 좋겠고 그냥 안전했으면 좋겠어요. 요즘 사건이 너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가지고 마음이 좀 무거운 상태로 왔거든요. 안전하게, 무탈하게, 무사 안녕을 위해서 모두가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정성 들여 치른 해녀굿. 긴장이 풀리니 모두가 덩실덩실 춤추며 하나로 어우러집니다. 이런 시간들을 통해 해녀 공동체는 더 끈끈해지는 거겠죠? 이 삼촌들과 오래오래 물질을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님들이 조금만 덜 힘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기도를 할 때 어머님들 안전, 첫 번째도 안전, 두 번째도 안전을 빌게 되는 것 같아요. 운명처럼 다가온 해녀의 삶. 지은 씨는 이 바다에서 어떤 꿈을 꾸고 있을까요? 제 시대에 끝나지 않도록 제가 더 열심히 해서 많은 후배님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더 열심히 할게요. 생명력 넘치는 푸른 바다에서 순빗소리 가득하길 새내기 해녀 지은 씨의 삶을 응원합니다.